궁금한 것 모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 마샬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마샬, 깁슨 이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만 가야만 했는가 라는 거 혹은 최근 행보가 되게 아쉬웠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지만 어쨌든 네?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이 모델 지금 이 밑에 지금 이 가까이서 보시면 모르겠는데 네. JCM 800이라는 숫자도 네. 너무나 반갑지만 이 밑에 스튜디오라는 네. 이게 붙으면서 이게 제가 사실 이 모델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네.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뭐 저희가 소매점이니까 네. 뭐 저희가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전파 인증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드디어 저희가 이걸 리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마샬 특집을 방영을 하면서 출시된 지 좀 2, 3년 길게는 뭐 4, 5년 된 모델들을 다시 저희가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코드 25를 다룬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리뷰하고 있냐. 근데 버즈비에 마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희가 리뷰를 하는데 출시된 지 오래된 모델들을 리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오늘 만나볼 친구는 이 스튜디오 클래식 이라는 시리즈인데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평소에 마샬 사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에서 쓰기에는 너무 컸다 혹은 볼륨이 너무 컸다 라는 분들은 이 편 꼭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클래식 콤보는 전설적인 록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낮은 볼륨에서 JCM800의 톤과 뉘앙스를 재현하는 스튜디오 타입 앰프입니다. 전력을 5W까지 낮추는 옵션을 탑재하고 있어 집에서도 낮은 볼륨으로 강력한 하드락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풍부한 톤을 제공하며 단단한 클린 사운드부터 거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선사합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마샬의 스튜디오 클래식 SC20C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은총 씨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 SC20C 맞습니다. 라고도 하지만 지금 여기 패널에 보면은 역시나 JCM800 맞습니다. 리드 시리즈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앰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 스탠바이 스위치가 로우랑 하이를 지원하는데요. 네. 로우로 지원을 해서 볼륨을 좀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통 이 정도 넣으면 그렇죠. 난리 납니다. 네. 지금 일부러 이 프리도 네. 플로에 나 실제로 저희가 이런 마샬 앰프에서 원하는 사운드들 있잖아요. 네. 혹은 크게 말씀을 드려서 진공관 앰프에서 원하는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볼륨 이상 올라가야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연주를 할 때 진공관 앰프를 가지고 있는데도 트랜지스터 앰프보다 못한 사운드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볼륨을 많이 높인 거지만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도 진공관 특유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진공관 앰프를 집에 두셨을 때 감쇄기를 따로 구입을 하셔서 맞습니다.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대 5W까지 낮춰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저는 프리앰프를 좀 줄이고 네. 클린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한번 네,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네.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네. 뭐 이왕이면 뭐 네. 풀게인 듣고 네, 한번 가볼까요? 감탄만 나오고 있고요. 깁슨 네. 레스폴에 물려서 네. 사운드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나왔으면 무조건 깁슨 해봐야죠. 저는 이 JCM800, JCM900 이런 빈티지 리슈 시리즈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지만 이 스튜디오 클래식 시리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정말로 인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점점 홈레코딩이 네.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좀 그 고출 너무 고출력만 아 물론 고출력이면 네. 좋겠죠. 근데 하지만 상황 공간에 따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약이 생기고 근데 공간의 제약은 있지만 우리 지금 장비들이 언제 어디서나 녹음할 수 있는 세팅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발 맞춰서 나온 기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반갑고 네. 이게 좋아하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은총 씨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홈 레코딩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 블루스 주니어 팬데 블루스 주니어라는 앰프가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진공관 앰프로도 각광을 받았지만 홈 레코딩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려 뭐 트윈 리버브라든지 마샬의 스택 앰프라든지 이런 앰프들보다 블루스 주니어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프로페셔널 작곡가이면서 이 레코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홈 레코딩도 진행하는 친구도 제가 앰프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브루스 주니어 가져와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대안이 없었어요. 블루스 주니어 이외에 이 홈 레코딩에서 쓸만한 이 작은 사이즈의 적당한 볼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댐핑감이 느껴지는 앰프가 대안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레이니에서 이 슈퍼커브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저는 이 마샬의 이 특유의 후끈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시리즈가 출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지금 크기도 지금 보시면 적당한데 무게도 생각보다 가볍네요. 네, 그 저게 들기 전에 당연히 무거울 거라고 바짝 당겨서 쑥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크기도 작지만 크기에 비해서 출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뭐 제가 요즘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맞습니다. 같은 데서도 들 수도 있고 학교 네. 뭐 그리고 학원 뭐 그리고 합주실에서도 맞아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뭐 가정 소규모 공연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죠. 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에 뭐 애잔한 이상한 거 이제 그러니까 뭐 너무 커서 못 쓸 바에야 잘 땡겨서 충분히 맞습니다. 앰프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이 정도 크게 두시는 게 훨씬 저는 맞습니다. 그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두시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들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JCM 800에 어제 같은 결의 이야기입니다만 헤드가 저도 너무 사고 싶어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재고가 있냐? 없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 여쭤보니까 800이 들어오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공연 렌탈 팀 다 사갔대요. 다 사갔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연 렌탈 팀에서도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이 앰프가 맞습니다. 다시 네. 이제 수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리뷰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회전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뭐 품절된다고 해서 안 들어올 건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실 때 빨리빨리 구매해서 쟁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습니다. 학원, 학교 이런 데서는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진공관 앰프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완벽한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스튜디오 클래식 시리즈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 리뷰를 계속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게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멋진 앰프였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광고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